다이어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 TV의 3쿠아입니다. 그리고 난양 챔피언십 이제는 승자조에서 First Departure 대 미네스키 경기로 이어집니다. 자, 메라클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미네스키 1라운드에서 첫 번째 경기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피닉스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었던 팀이고요. 특히나 료 선수의 합류를 내서 많이 안정적인 느낌이 가미된 팀입니다. 자, FD와 미네스키,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자존심을 걸고 이렇게 또 맞붙게 되는데, 아까 피닉스가 안타깝게도 난양 챔피언십 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남아 예선이 계속 된다는 점, 그리고 많은 동남아 팀들도 어떻게 보면 피닉스를 그동안 뭐 목표로 삼고 달려왔겠지만 이제 피닉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 팀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키TV가 주최 플래닛V BPGame.com에서 지원하는 난양 챔피언십. 자, 뱀픽 보시죠. 고통의 왕 겨울비롱 제거가 되어있고 나가세이렌 환영창기사 그냥 메라큐 선수만 밴을 해주는 미네스키. 하지만 메라큐 선수의 뭐랄까 진정한 의미 중 하나는 캐리 영웅들을 잘한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영웅들이 자신들 상대로 밴이 되면은 그만큼 아군 영웅들 원하는 거 다 뽑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대질과 복수 혼령 뽑아주는 FD 미네스키는 불꽃령과 저주술사가 나옵니다. 자, 폭풍령을 제거해주는 이유 중 하나는 복수 혼령이 폭풍력을 제어하기에는 그렇게 좀 쉬운 영웅이 아니라는 점, 조금은 스턴이 부족한 밴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미네스키는 허스카 밴이 되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스키 네 번째 밴. 상대방 캐리 영웅들을 계속해서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FD는 뭐 메르크 선수가 한때 잘 썼었던 이제 암살기사까지 빼줬고 흡혈막까지 제거해주네요. 정말 다 뺍니다. 밤의 추격자 나오지만 그 악령이 나오는 FD. 메르크 선수 최근 들어서 그냥 팀에게 초중반을 맡기고 자기 자신은 하드캐리 가고 있거든요. 미네스키 악령을 보자마자 어둠 현자 뽑아주면서 레인전에서 괴롭혀주겠다 이겁니다. 자, 불꽃령 캐리 어둠연자 오프레인 저주술사 밤의 추격자가 서포트로 보이는데요. FD는 대즈가 복수혼령 악령을 이제 살려줄 수 있는 영웅이 둘이나 있고 또 후반에 탱킹도 어마어마하게 도와줄 수 있고요. 특히나 복수혼령의 이제 황천의 이동술로 이제 악령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점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랄까 저 악령과 복수혼령 픽을 FD가 상당히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자, 과연 이번에 미네스키가 이런 FD 항상 독특한 뱀픽을 하긴 합니다만 그 뱀픽을 파회해왔을지 그것 또한 좀 궁금합니다. 자, FD 그 네번째 픽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이제 오프레인과 미드 영웅이 남았는데 어둠 현자를 복수혼령과 대질로 괴롭히고 그러다 대질이 견제하면서 복수혼령의 스풀링을 하다가 조금 어둠 현자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순간 복수혼령의 스턴을 사용해서 대질이 슬로우 넣고 악령이 슬로우 넣고 때리다 보면은 어둠 현자가 급가속수고 빠져나오고 싶을 거거든요. 그것을 마법의 화살로 끊어줄 수 있겠고요. 뱀픽 상당히 오래 걸리는 FD. 미네스키가 레인전 정말 강력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둠 현자도 그렇고 밤의 추격자가 나오면서 저주술사의 레인전도 레인전이지만 저 밤의 추격자의 초반 로밍이 상당히 무섭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불꽃령 또한 뭘까 악령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후반에 활약해줄 수 있는 영웅이고 특히나 불꽃령의 악령과 다른 점은 초반의 스킬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FD 맹독사 가져옵니다. 자, 이러면 미드 맹독사가 되겠는데요. 어둠 현자가 차마 뭐랄까 크지 못하는 사이에 혹은
어디면자가 차마 아이템을 올리지 못한 사이에 맹독사가 빠른 아가님의 홀로 정말 한탈에 휘어잡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어둠연자가 있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아예 다른 영역에 맡기고 통찰의 파이프도 동시에 올려준다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미드 맹독사를 뽑았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메커니즘과 통찰의 파이프를 둘 다 강제하게 되는 뭐 약간 운영상에서의 승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맹독사를 미드에서 차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가운데 태엽장이 배내주는 미네스키, 항마사 빼주는 FD, 자 미네스키는 어떤 영웅을 이제 끌고 올 것인가. 불꽃형 미드라고 상정을 하고 항마사를 빼준 거거든요. 애초에 저 불꽃형이 맹독사를 보고 미드에서 캐리로 빠질 수도 있기, 아 그게 아니라 그 불꽃형의 그 초반 스킬들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미드에서 항마사를 캐리로 쓰겠다라는 식의 흐름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항마사 빼주면서 불꽃형을 미드로 써도 무방한 그런 조합을 만든 거거든요. FD는 상대방의 하드 캐리가 두렵지는 않지만 빨리 크는 하드 캐리는 두려워한다는 뱀픽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말은 즉슨 맹독사 중심의 타이밍 푸시를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오프레이너의 위치가 중요해집니다. 이러면 태엽장애가 정말 이상적이었긴 한데 태엽장애 외에 맹독사와 함께 활개칠 수 있는 한타형 혹은 한타 게시자 오프레인 영웅이 나올 것 같고요. 미네스케는 다섯 번째 픽. 자신의 미드 영웅을 가져와 주는 게 더 나아 보이거든요. 불꽃형 세이프에 맹독사를 좀 다룰 수 있는 미드 영웅. 뭐, 바이퍼라든지. 레이저도 뭐 나쁘진 않고요. 최근에 많이 쓰이는 영웅이 레이저긴 하죠. 지금 색깔도 은근히 잘 맞고요. 어둠연자, 밤의 추적자, 저주술사 전부 다 좀 이제 보라색이거나 파란색 계통인데 그에 맞춰서 갈 수도 있는 거고, FD 같은 경우는 그럼 푸른색으로 가다가 맹독사로 패턴을 깨버렸죠. 사실 미네스키도 선픽은 빨간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가버렸네요. 자, 예비시간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드를 뽑느냐 캐리를 뽑느냐, 그 어떤 영웅이 되든 간에 맹독사 상대의 미드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대절 복수원령이 있고, 지금 악령의 궁극기가 없을 때에도 맹독사와 함께 타워 푸시를 해줄 수 있는 영웅, 대질의 힐링 있고 복수원령의 오우라와 방어력 감소가 있기 때문에 물리 데미지가 좀 있는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오프레인에서 그런 영웅이 누가 있느냐 또 궁금하고요. 한타 게시도 되게 애매합니다. 물론 맹독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면은 궁극기 쓰고 안 들어오면은 역병마드로 포탑 압박하는 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려면은 글쎄요, 맹독사의 푸시는 이제 지금 상당히 느린 편이거든요. 거의 크립이 포탑 미는 속도로 미는 거랑 비슷한데, 바람순찰자와 어둠연자 그리고 저주사 불꽃령의 크립 정리가 가능한 영웅들 상대로 닉삼 살짝 가져오면서, 이거는 한타면 한타와 갱킴을 가져갑니다. 한타는 되지만 푸시는 좀 약한 편이고, 악령을 키우면서 닉삼 살짝와 맹독사가 한타와 갱킹을 책임져 준다라는 흐름이긴 합니다. 바람순찰자 지능 영웅이고, 지능 영웅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닉삼 살짝 나쁘지 않은데요. 다음 First Departure 대 미네스키 난양 챔피언십 동남아 예선 승자조 1라운드 아크티브 3쿠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픽서 선수의 맹독사, 러비 선수의 복수혼령, 메라큐 선수의 악령, 그리고 칼 선수의 닉삼설자. 맞아, 대질이 아직 픽이 안됐고요. 대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네스키도 한명 빠져있습니다. 자, KCL 선수의 줄즈 선수의 저주술사, 레이징 포테이토, 트롤리 선수의 불꽃령, 쿠쿠 선수의 바람순찰자, 그리고 제시 베시 선수의 밤의 추격자.
야, 양 팀도 한 명씩 빠져 있는 가운데 경기가 일단 일시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류 선수의 어둠 현자가 뭐 마지막 픽이 되는 미네스킨데, 퍼스트 디파처 레인을 어둠 현자를 얼마나 잘 잡아먹어 줄 수냐도 중요하고요. 일단 중반만 가면은 스턴도 있고 슬로우도 있고, 특히나 스턴 두 개, 슬로우 두 개, 거기다 악령도 있고요. 상대방 가까이 오면은 맹독사 궁극기, 흩어지면은 악령 궁극기로 미네스키의 한타 위치 선정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미네스키 같은 경우 상대방이 뭉치면 들어가지만 문제는 복수혼령과 대질도 상대의 뒤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닉삼설자는 만약에 상대방이 들어올 것 같으면 가시등 딱지 한번 켜주면은 콤보 넣는 영웅들에게 가장 악몽이거든요. 궁 쓰고 진공 쓰려는데 궁을 먼저 쓰면은 닉삼설자가 궁극기에다가 그냥 등딱지 키고 들어가면서 스턴 넣어주고, 진공을 먼저 넣자니 진공 들어가서 궁극 키려는데 닉삼설자 또 등딱지에 스턴 당하고요. 자, 비행 계속 찍히고 있는 가운데 미네스키의 마지막 료 선수가 아직 접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 트롤리 선수가 세이프고, 쿠쿠 선수가 미드 바람 순찰자. 서포트 둘이서 불꽃령과 함께 상대방 오프레인 닉스를 많이 괴롭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롤 선수까지 돌아오면서 미네스키 대 퍼스트 파처 그 첫 번째 경기, 3전 2선 승제로 펼쳐지는 난양 챔피언십 승자조 경기 첫 번째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경기 재개되고요. 자, 미드 맹독사. 사실 맹독사가 가장 어울리는 지역은 미드이긴 합니다. 자, 료 선수와 동시에 포탈 타는 카이 선수. 하지만 서로 엇갈리죠? 아, 료 선수 안쪽에 이미 와드 박았어요. 서로 와드 박는 거 확인했습니다. 어둠현자 이쪽에다 감시한테 박아주나요? 어드벤저가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쪽에 조금은 의심이 안 돼. 막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왼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지역에다가 와드 박아줬고, 료 선수 핑 계속 찍히고 있죠. 감시 와드를, 이거 와드 디와딩 하면은 료 선수 상당히 이득이거든요. 바깥쪽에 1mm 차이로 와드 살아나갑니다. 아, 이거 이러면은 료 선수 정말 골치 아프죠. 도대체 와드 어디 있는 거야 저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절 아이템이 없네요. 30초 후 그냥 시작됩니다. 목담거도 없고 맑은 무약도 없고, 그리고 대신에 러비 선수는 와드 메라크 선수에게 내줍니다. 50원도 양보하는 아름다운 팀워크. 그리고 경험치도 혼자 먹었어요. 경험치 50의 메라크 선수. 그리고 맹독사에게 룬을 내줍니다. 미드 맹독사. 그리고 아래 포탈로 가는 닉삼설자 위쪽에 혹시라도 싸울까봐 남아있다가 그냥 순간이동 주문서 사용해서 자기의 레인으로 돌아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순간이동 주문서 상당히 많이 쓰는, 그리고 그만큼 가격이 줄어든 이 순간이동 주문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류 선수 시작하자마자 그냥 이온 막 두 개 사용해서 강력하게 밀어냅니다. 줄즈 선수가 앞에 오는 원걸 크립의 어그로 끌면서 이 크립이 빨리 녹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제거해주고 있고요. 칼 선수 그냥 저주사 스턴 한번 쓰고 불꽃력까지 쫓아옵니다. 가시등딱지 사용하면서 살아났지만 방금 스턴이 또 닉삼설자에게 튕기면서 시작하자마자 체력 상당히 많이 까이는 닉삼설자. 대신에 닉삼설자 체력 재생이 높은 영웅이라는 점이 다행이고요. 그 반면에서 어드벤저 일단 막타는 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서포트 둘이 와가지고 괴롭혀주고 있고요. 경험치는 그래도 많이 못 먹었고, 닉삼설자가 경험치 비슷하게 먹고 있죠. 오히려 더 많이 먹고 있는 닉삼설자. 자, 디나이를 하나요? 근데 이거 못 먹었습니다. 칼수 너무 많이 아프죠. 자, 그 와중에 맹독사. 그렇죠, 밤의 추격자의 갱킹으로 갱킹이 취약한 맹독사 쿠쿠 선수가 가져가고요.
물론 발음 숫자도 체력이 많이 빠졌지만 키움을 약 사용합니다. 그 레벨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료 선수 그냥 정글로 들어가고요. 늑삼살자는 오프레인에서 그냥 가시등딱지 하나 믿고 버티고 있습니다. 레인을 빨리 밀어내려는 트롤리 선수. 미드레인에서 막타 조금 뒤처지는 맹독사. 일단 킬은 레중에 너무 크죠. 러비 선수 위쪽 룬 확보하는데 도와주려고 같이 오고요. 어드벤자 그 와중에 일단은 1레벨입니다. 닉삼설자는 신속화. 이거 먹으면은 신속화 믿으면, 신속화를 믿고 2레벨 찍을 수 있겠고요. 밤의 추격자. 이제 밖에는 역병와드 싸웁니다. 역병와드가 아직 독침이 안 찍혀있네요. 3레벨에 그냥 역병와드 2레벨 찍어주면서 독침은 큰 생각 없는 픽서 선수. 평타 견제가 상당히 아픈 상황이죠. 위에서 악령도 이온 먹 상당히 아프고요. 자, 바실세 반지 나오고 신발을 사야 되는데 일단 막타 먹어야죠. 여기서 신발 가서 구매하고요. 자, 닉삼살자 일단 레인 포탑까지 밀려온 크립들 먹으면서 2레벨, 3레벨 가까이 찍어주고요. 그래서 정글 먹어야 되는 어드면자, 스택이 되어있는 정글을 어드면자가 먹어야 되죠.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자, 맹독사 4레벨에 역시 독침 찍어주고요. 독침 견제가 뭐 심한건 아니지만 바람스자에게 뭐 괴롭힘 정도는 넣어줄 수 있겠죠. 밤의 추격자 슬슬 악령도 늘어주는데 문제는 악령 이제 신발도 있고 치유 물약도 이미 받았습니다. 위에서 경험치 흡수해주고 있는 바이오시역자 2레벨 찍었고요. 곧 있으면 4레벨 4분 되기 때문에 3분 갱킹 타이밍 노려볼 수 있고요. 3렙 갱킹 타이밍. 자, 어드면자는 위레인. 이제서 영혼의 반지 조금 올리고 있고요. 그 픽서 선수 솔로 킬을 당하지만 닉삼살자가 와서 마무리합니다. 카이 선수 초반에 포탈 일찍 들어주면서 솔로킬 잡으러 와서 솔로킬 내긴 냈는데 문제는 뭐 닉삼살자가 마무리하고요. 어드벤자 레인전 서고 있습니다. 4분 딱 되고 미드에서 오프레인이 서로 만나는 가운데 미네스키 쪽에서 룬 두 개 다 가져가고요. 픽 선수 오긴 왔지만 이거 아 위쪽에 밤의 추격자 위치 파악하고요.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어드면자도 오프레인으로 돌아가고 있고 픽서 선수 지금 그렇게 막 이동 속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강화석이 피하기가 좀 힘들죠. 물건형 체력이 많이 낮아져 있는데 마나 태워주고요. 다만 마법 데미지는 불의 보호막에 다 흡수가 됩니다. 물병도 받으면서 체력 많이 회복하는 물건형. 닉삼살자 여기서 5레벨 찍습니다. 정말 6레벨 상당히 빨리 찍히겠는데요. 지금 벌써 4레벨이고 5분에 5레벨 찍으면서 오프레인 치고는 미드에 솔로킬을 먹어서 그런지 너무 빨리 레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람신찰자는 지금 6레벨 찍어줬고 4분 그리고 3레벨 아직 111 찍지 않고 그냥 데미지를 위해서 공허 먼저 올려준 공허 2레벨 찍은 밤의 추격자지만 지금 이 타이밍이 정말 위험한 타이밍이거든요. FD 악령 뒤에 서포트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닉삼살자 5레벨 6레벨까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바로 추격자 그냥 이온막 걸고 정글을 먹습니다. 근데 뒤에 이온막이 안 닿는 지역에서 이거 한 마리 남겨두겠다는 건가요? 한 마리 남겨두기 위함이죠. 자, 바람 순찰자 맹독 숨결은 맞지 않았습니다. 맹독사 맹독 숨결을 맞추지 못했고요. 그냥 언덕 위에 이제 역병와드 스팸해주면서 버티고 있네요. 복손령이 미드를 돌고 있고 밤의 추격자 갱킹 대기합니다. 또 이거 맞는 맹독사 불꽃령은 투명화 룬 가져가고요. 아래 룬 보지만 아래 룬은 불꽃녀 가져갔습니다. 옆에서 이거 풀링 노래 주나요? 일단 류 선수 5레벨까지 찍었고 밤의 추격자 3레벨 닉삼살자 6레벨 찍혔습니다. 어딘가
갱킹을 가도 되는 부분이죠. 불꽃령은 스택 정리하다가 죽을 뻔하고요. 닉삼 살짝 일단 집에 가서 마나를 최대로 채우고 갱킹을 갈 생각인데, 밤의 추격자는 계속해서 아예 침묵 안 찍고 4레벨에도 밤의 사냥꾼 2레벨 찍어줬습니다. 닉삼 살짝 위쪽으로 돌면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이 어둠연자를 한 타이밍 찍어주겠다라는 거고요. 맹독사 6레벨 때 궁극기가 아닌 독침 2레벨 올려줍니다. 아, 또 강화사격 이건 맞네요. 자, 불꽃녀에게 이온막 걸고 어마어마한 도트 데미지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자, 들어가서 메라크 선수 노려주는데 메라크 선수 빠져나갈 수 있나요? 지금 데미지 상당히 많이 깎였고, 자, 그냥 악령 궁극기 사용해서 뒤로 빠지면서 메라크 선수 야트문도까지 걸렸어요. 요 선수는 빠져나오고 어둠연자 아이 어마어마한 도트 데미지에 닉삼 살짝까지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대지를 힐링하면서 불꽃녀를 잡아내고요. 하지만 밤의 추격자까지 오면서 대지까지 잡힙니다. 악령을 살리는 대신에 닉삼 살짝와 서포 둘까지 다 죽었습니다. 물론 밤의 추격자와 이 불꽃령이 이온막 두 개씩 받고 와서 불의보호막 도트 데미지에다가 이온막 도트 데미지 두 개 어마어마한 초당 데미지를 넣어준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악령 그래도 죽지 않으면서 수입 2위 찍어줍니다. 불꽃령이어서 죽었기 때문에 FD도 아예 손해는 아니었고요. 그동안 픽서 선수가 미드에서 컸습니다. 제 생각까지 손에 넣고요. 미드레인 어쨌든간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픽서 선수 지키기만 하면 되고요. 바람 순찰자는 현재 수입이 3,800골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막아내려면은 좀 더 적극적인 역병 워드가 필요한 상황. 연막을 같이 사용하는 맹독사와 복수원령. 옆에서 불꽃령 파밍하는 거 파밍하는 거 못 찾고 오히려 저주술사에게 들어갑니다. 저주술사 이거 스택 준비하다가 슬로우 맞았나요? 맞았어요. 포탈로 빠져나가는 상황. 어, 저주술사 잡혔네요. 맹독사에게 렉이었고요. 바람스자가 포탈 타고 와서 복선형 잡아냅니다. 맹독사한테 킬을 줬으니까 큰 걱정 없이 들어 빠질 수 있고요. 맹독사 뭐 서포 그 1대1 교환하는 연막 갱킹이었지만 맹독사에게 필요한 골드를 챙겨줬다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위에서 악령 류 선수 그냥 뭐 빠르게 도망칠 수 있죠. 매우 빠릅니다. 자, 궁극기 닉삼 살짝 궁극기를 좀 일찍 썼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자, 스턴 맞췄고요. 스턴 맞추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가시 등딱지에다가 어둠결 데미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 어둠 현자 저 크립 한 마리 쫓아온 게 어둠의 물결 데미지 3배냐 2배냐 차이였고요. 이게 2명에서만 맞으면은 지금 이제 240 데미지지만 3명이었기 때문에 360 웬만한 6킹 데미지 들어갔고요. 아래쪽에서 룬대기 하고 있는 바람 순찰자 이거 뺏어먹으러 오나요? 근데 묶이진 않았지만 빠져나갑니다. 풍요는 담고 저주사가 더블 데미지 뺏어먹고요. 픽서 선수는 뭐 어쨌든간 물병 꽉 차있고, 아, 위에 룬 확인하나요? 이거 위에서 괴롭혀주는 주유주 선수 스턴까지 넣어주고요. 뒤에 누구 오나요? 아무도 안 오죠. 자, 픽서 선수 지금 빠른 아가님의 홀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는 지금 돈 아끼는 모습. 3700골드 수입의 메라크 선수 어시스트 두 개에 일단 막타도 지금 전혀 놓치지 않고 있고요. 어, 근데 불꽃령이 더 많이 먹었네요.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다스의 손 나오는 밤의 추격자 서포트로서 초반에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없고 경기 좀 더 길게 가져갈까라는 밤의 추격자 서포트 미다스도 괜찮죠. 불꽃령도 아킬레 반지 이후에 물병. 이제 저주사 미드 봐주고 있습니다만 굳이 맹독사는 미드를 계속 밀 뿐이지 잡으러 오진 않거든요. 어쩌면 이제 옆에서 풀링하면서 스택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2스택 이온막 4회째 2개 사용해서 먹고 신속화 급가속 사용해서 빠지네요. 쫓아오나요? 아니 뭐 쫓아오죠.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이쪽 포탑. 자, 스턴 넣어주고요. 어, 근데 이거 오늘 킬 노립니까? 뒤로 빠지죠. 살짝은 닉삼 살짝 스킬 연계가 아쉬웠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 그냥 가시등딱지 들어간 다음에 바위색이 바로 넣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궁극기를 사용했거든요. 자, 그리고 12분 타이밍에 맞춰서 위레인 대기 타고 있는 밤의 추격자 와드 하나 박아줍니다. 바람 순찰자는 어둠의 검 나오면서 이거 갱킹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저희 뒤에서 대즐. 자, 궁극기에는 사용하지만 어둠 현자의 진공에 사망합니다. 악령을 대신해서 죽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 위에서 어둠 현자 파밍 늘어나고요. 이러면은 메라크 선수 수입 현재 4위, 5위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숨어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어둠의 검 쓰고 오고 있는 바람 순찰자 닉삼 살자는 아래, 아, 미드에 있고요. 이거는 악령 죽죠. 아이, 묶기까지 하고 살려주지 못합니다. 6레벨이 아직 아닌 복수혼령. 자, 악령 죽고요. 이러면은 자, 옆에서 밤의 추격자. 어, 그래도 한 방이 부족해서 잡히지는 않는 복수혼령. 바람 순찰자도 강화 사격 넣어보지만 복수혼령에게 맞지는 않고 FD. 밤의 추격자를 잡긴 잡았지만 이건 손해죠. 애초에 악령이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FD는 뭐 다른 곳에서 계속 싸움을 걸면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일 때문이죠. 악령에게 계속 몰리, 악령에게 사람들이 몰리면은 포탑을 내주거나 아니면 포탑을 지키기 위해서 악령 갱킹을 포기하거나 그니까 이지선다가 돼야 되는데 악령에게 일단 먼저 쏠렸습니다. 맹독사는 미다세 손 완성했고요. 서폿, 적의 서폿보다 미다스의 손 늦게 나왔고 지금 바람 순찰자가 들어와서 어둠의 검 쓰는 것을 대질 확인하고 뒤로 빠지고요. 방금 와드죠 이거? 메렉 선수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주는 밤의 추격자. 이러면 악령 다시 위로 걸어가야죠. 닉삼 살짝 궁극기 쿨은 돌아왔고요. 픽스 선수 계속해서 밑에 압박 넣어줍니다. 어, 더블 데미지 병에 담는 바람 순찰자. 이거 좀 아프거든요. 전멸어검을 좀 일찍 가주는 불꽃령. 이거 지금 타이밍에 악령 크기 전에 끝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미네스키 하자. 연막 쓰고 피해복수 쓰고 오는데 이쪽 포탑 밀어내는 쿠쿠 선수. 밤의 추격자 쫓아오는 닉슨 살자. 근데 연막은 연막인데 시야가 너무 부족합니다. 시야가 부족해서 연막이 풀려도 어디 있는지 적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나올 수 있고. 자, 불의 보호막 곧 있으면 끝나는 불꽃령. 바람 숫자가 그래도 미드에 확류해주고 불꽃령이 위로 갑니다. 아, 연막을 쓰긴 썼는데 갈 데도 없고 피해 복수도 끝나가요. 혹시 몰라서 감시한테 박아줬지만 주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미드에 있는 바람 순찰자. 픽스 선수는 그냥 와드 연속적으로 박아주고 있고요. 적의 스택을 빼앗아 먹는 불꽃령 트롤리 선수. 복수혼령은 그냥 빨리 6레벨 찍고 악령 살려줄 생각해야 되고 닉삼설자는 다음 갱킹 5초 뒤에 들어갑니다. 다만 레벨이 부족해진다는 점. 자, 악령 확실히 패치의 버프 이후에 매우 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 카이 선수 힐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야트문어까지 사용하면서 이온막 받은 불꽃령 앞에서 이렇게 다이브 치고 뒤로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운용이 정말로 용이한 불꽃령. 전멸령까지 나와있고요. 기동력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두면자에게 다시 한번 이온막 받고 또 들어가죠. 하지만 불타는 보호막이 곧 있으면 끝나가는데. 자, 묶이진 않았고 뒤에서 닉삼살자 갱킹이 적의 위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어요.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 와드로 대질 움직임 파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색섬설자 저기 위치 계속 보이는데요. 혹시라도 있을까봐 진공 써주지만 없고요. 이걸 잡으려면 한 명 더 와야죠. 악령이야 궁극기로 올 수 있다고 해도 한 명이 더 오지 않으면은 칼 선수 곧 있으면 궁극기 끝나는데 스턴 맞췄고요. 자, 악령 궁극기 사용했어요. 왔습니다만 이거 뒤에 빠져나갈 수 있나요? 앞쪽으로 이거 사용하면서 오는데 아이 빠져나가요. 우리 뒤에서 밤의 추격자에서 쫓기기 시작하는 메라크 선수 나무 안으로 숨어버리고요. 북선영 위치 바꿔주려다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 얕은 봤지만 이거 죽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스턴 두 번째 잘 들어갔는데 옆에서 줄즈 선수가 굵게 써주고 있고 불꽃이 고르발로 돌아옵니다. 복수원령과 악령 맹독수까지 사망하면서 대질도 사망 닉삼자자도 침묵 걸려있고 미니스턴 잠시 걸립니다만 궁극기 사용할 수 있나요? 스턴 쓰려다가 묶이고 사망하네요. 불꽃령의 고르부활이 있었지만 이건 순간적으로 FD를 미네스키가 잘 싸먹으면서 불꽃령을 순삭시키지 못한 FD가 그대로 역전당합니다. 고르부활을 사용한 불꽃령 제외하고는 모든 영웅들 특히나 죽은 어둠현자까지 골드 이득을 보면서 이거는 뭐 FD도 이득을 많이 봤지만 미네스키 쪽은 더 많이 이득을 봤네요. 메라크 선수와 불꽃령을 비교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FD가 좀 더 이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밤의 추격자가 어마어마하게 크는 결과를 낳긴 했지만 그래도 FD 이득 봤으면 된 거거든요. 특히나 이 닉삼살자의 경험치가 늘어났다는 점 그 점이 중요하고요. 자, 맹독사도 이제 전멸하금 나오면서 한타에서 궁극기 제대로 넣어줄 생각하고 있죠. 닉삼살자도 전멸당 닉삼살자도 전멸당은 가야 되고요. 악령이 뭐 아직은 힘들어하고 있지만 원래 고통받으라고 만든 영웅이기도 하고요. 뭐 조금은 이제 무리해서 30분에 신광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악령 그때 나와도 큰 차이는 없죠. 저 나오는 순간부터가 어마어마한 이득이라는 점. 그리고 조금은 재밌는 악령의 단검 선마해주는 최근 들어 많이 안 보이는 악령의 단검 선만 빌드고 고립감 2레벨에다가 분사의 검 레벨 올려주고 있고요. 닉삼설자는 일단 10레벨 찍었고 11레벨이 찍혀야 됩니다. 11레벨부터 거의 무한으로 궁극기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지속시간 풀로 사용해도 10초 뒤면은 쿨다운 돌아와 있는 신기한 마법. 자 전멸단검 나옵니다. 대절은 뭐 아이템 없다시피 하고 북손령은 그나마 수호의 아니 평온의 장화가 있네요. 맹독사 일단은 역병화들을 푸시해주면서 시간 끌어주고 있습니다. 미다스의 손 8초 뒤면 사용 가능하고요. 자 미네스키 자, 일단 쿠쿠선수 파밍시키면서 다음 행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FD가 먼저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어둠 현자와 불꽃령이 있는 팀의 특성상 그냥 정말 느지막하게 경기 바라보고 있고요. 어둠 현자는 그래서 수호자 경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의 추격자 궁극기 사용하고 밤시야로 바꾸는데요. 연막 사용해서 로션 확인을 합니다. 어 지나가던 트로니 선수 만나는데 러비 선수 오히려 미드에서 노려주면서 밤의 추격자 잡을 수 있나요? 슬로우 걸려있고요. 어, 슬로우 걸려있어도 빨라요. 살아나가는 밤의 추격자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료 선수가 잡을 준비를 하는데 저 서포트 잡는데 궁극기를 쓸 수는 없었던 맹독사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나갔죠. 어둠 현자한테 스턴 이어주고 있지만 킬로 이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악령도 궁극기를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애매하게 날렸습니다. 쿨다운이죠.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 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쿨다운 돌고 있는 스킬 불꽃령 아래 밀어주다 이거 그냥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오 근데 가시등딱지 사용한 빌드 사용한 한타계시 자 불꽃령 맹독 회오리까지 맞았지만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포탈을 끊었으면은 이제 불꽃령이 죽었을 텐데 포탈을 끊지 못했으므로 애초에 바로 저 보인드 포탈 쓰지도 않죠. 메르크 선수 단검 쓰고 쫓아가는데요.
스턴을 쓸 대기 하고 있고, 자, 궁극기가 사용하는 어둠 현자. 아, 이거 뒤에서 또 연막을 쓸 수도 있죠. 맹독사 맹독 회오린 빠져 있지만 전멸난검으로 한타게시 해줄 수 있고요. 자, 위쪽 농성을 위한 역병마드 가져옵니다. 자, 악령 정글 돌면서 체력 회복해야 되는데 이 항아리에 아무것도 없죠. 빈 항아리죠. 닉섬 설자는 전멸난검 이후에 요즘에 좀 보이는 아가니메 홀에 가도 되고요. 닉섬 설자 이름에 궁극기는 찍혔는데 뚜렷한 그런 활약은 없고요. 오히려 맵을 더 잘 장악해주고 있는 것은 밤의 추격자 아가니메 홀 이제 나왔죠. 문제는 바람 순찰자도 아가니메 홀이 나오면서 지금 딜링과 시야 장악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미네스키. 지금 일단 미네스키가 몰아붙이면서 포탑이나 중요 영웅 타겟은 바람 순찰자가 궁극기로, 그 외에는 이제 밤의 추격자가 밀고. 자, 악령이 먼저 들어오는데요. 자, 위에서 저주술사 잡아냅니다만 줄주 선수 잡는데 저주술사 잡는데 악령의 궁극기 쓰는 거는 조금 인력 낭비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연막 쓰고 닉섬 살짝 어마어마하게 묶인 다음에 침묵의 스턴까지 걸리고 사망하고요. 마지막 미드 계속 밀어주는 메락 선수 막으러 오는 불꽃령.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메락 선수 혼의 항아리 받자마자 바로 캔슬해주는 트롤리 선수. 이 선수는 아래쪽 레인 정글 먹어주면서 지금 통찰 파이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전의 두건 거기에다가 이 머리보호 그러면은 거의 뭐 통찰 파이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칸즘 위에 통찰 파이프까지 추가적으로 가고 있는 어둠현자. 한테게시는 어쨌든가 아군이 해주거나 상대방이 해줄거다 라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건가요? 처방대로야. 자, 적정글 돌아주고 있는 불꽃령 미네스키. 확실히 FD 상대로 좀 더 짜임새 있는 운영 보여주면서 레인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전쟁 경로도 슬슬 완성되는 불꽃령이고요. 이제 위쪽 2차까지 밀어주는데 FD가 이걸 막을 여력이 있나요? 악령 신광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자, 닉섬 설자는 미드에 밀어주고 있고. 자, 이렇게 약간 시간이 지체할 동안 위쪽 포탑 밀리고요. 그냥 전장 경로가 배달이 되고 있고. 불꽃령이 전멸한검 이후에 넣을 수 있는 스킬이 뭐 화염사슬 뿐이라는 게 좀 슬프긴 합니다. 스킬 각해서 노리고 있는 닉섬설자. 하지만 미네스키 좀 단단하죠. 닉섬설자의 기습을 허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맹독사의 픽 자체도 애초에 맹독사 이렇게 뽑을 거였으면 모든 레인을 밀었어야 되는데 맹독사 혼자서 못 밀거든요. 맹독사는 지역을 좀 정리해주는 영웅이지 포탑을 밀고 싶었으면 정말 자키로 같은 서폿을 샀어야 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바람 진짜 포탑 밀고 또 빠지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닉슨 살짝 모습 드러냅니다. 다시 2차도 밀고 계속 맵 전체 넓게 쓰면서 파밍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는 거는
이제 미네스키의 쪽이고요. 미네스키 정말로 안정적인 뱀픽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랫동안 함께했던 줄리 선수와 제시 베시 선수가 아예 지금 서폿을 해주고 있죠. 줄지 선수. 줄지 선수의 저주술사. 그리고 제시 베시 선수의 밤의 추격자. 연막 사용하는 쪽은 미네스키의 FD를 한번 한타로 밀어내면은 그 기세로 미드 2차례 밀든 위쪽 병영 밀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온 픽서 선수 또 이게 남의 묶이나요. 이 믿을 수 없는. 아 그리고 뒤에서 FD 나머지 서포트들도 왔다가 다 녹아버립니다. 오히려 이거 서포트이 아니라 악령이 왔다 녹아버리면서 오프닝 3명 제외하고 전부 다 녹았어요. 이거 묶어버리면서 복수님까지 잡아냅니다. 연막을 위해서 죽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악령이 지나가다 죽은 건 크네요. 그 현실 보석으로 디와디까지 철저하게 해준 밤의 추격자 아가네임 홀 이후에 현실 보석 뭐 무난한 운영용 컨셉이고요. 로션 가져가고 있는 미네스키의 FD는 이거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악령 궁극기도 3초 남았고요. 부활을 이제 했기 때문에 악령 궁극기 써줄 수 있습니다. 맹독사 미다세손 이후 아가님 홀까지 나왔지만 문제는 운영, 문제는 한타 구도죠. 그냥 투명한 룬 담고 위에 밀려갑니다.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슬슬 막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이거 오자마자 바람 실자 스턴 맞고 스 잘 들어갔고 맹독 회오리도 잘 들어갔습니다만 문제는 이 수호자의 경갑 그리고 통찰 파이프 악령 바로 궁극기 키고 쫓아오는데요. 바람 진짜 체력이 별로 안 좋지만 뒤에서 두 명이 화염 사슬을 묶여 버리면서 여기서의 추적은 힘든가요? 바람 순찰자 추적을 뿌리쳐냅니다. 계속 싸우고 있고요. 오히려 어쨌든 악령 궁극기 없으니까 싸워야겠다라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디나이되었습니다. 자, 포탑을 디나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FD 수입 차이가 15,000을 넘어서고 있고요. 경험치 또한 대놓고 15,000을 넘어섰습니다. 자, 미드 압박하고 있는 미네스키 이거 완전히 가서 한 방에 잡아버릴 수 있죠. 바람 수찰자가 지금 되게 담백한 아이템 세팅이기 때문에 대놓고 맞으면서 포탑을 밀어도 되고 굳이 그게 아니라도 바람 질주 있고요. 밤의 추격자가 아직 합류를 안 하고 있는 가운데 불꽃 정도 여영의 장을 믿는 거죠. 이거 지나가던 바람 순찰자 순간적으로 그냥 미니스턴만 있어도 된다라는 건가요? 그래도 메라크 선수 이거는 복소녀이 잘 살려줬죠. 힐링 바로 들어오고요. 그거는 미드 계속 밀어주고 있는 트롤리 선수 미드레인 농성을 시작하는데 역병화는 두렵지 않다 이거죠. 자, 앞쪽으로 바꿨는데 문제는 아이기스 있거든요. 아이기스가 있는데 거기다 힐링까지 넣어주고 있고요. 자, 죽기 직전에 강화사격이나 쓰고 죽자 이건가요? 자, 대제 바로 녹아버립니다. 어둠연자에게 두 명이 묶이면서 이건 그냥 쫓아와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거기다가 제대로 궁극기 들어오면서 맹독회오리 맞췄습니다. 아이기스 소모 되는데
불꽃령 갔다 오고요. 이제는 이제 신광검까지 나온 악령, 악령의 신광검에다가 불꽃령의 맹독 효율까지 합치면은 불꽃령이 아니라 맹독사의 맹독 효율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아프긴 하지만 통찰 파이프가 이미 나와 있는 어둠연자. 자, 방금 골드바를 닉섬세자가 사용했습니다. 미네스킬 어드벤자가 만화 채우고 돌아오면은 다시 한번 이 미드 병영 갈 수도 있겠고요. 그냥 재생할 룬을 양보합니다. 메라크 선수는 상점 들어가도 되나 눈치 보고 있고요. 자, 슬슬 뭘까 악령이 아직 신광검 이후 아이템을 거의 못 간 가운데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뒤쪽에 당연히 영웅들 다 있겠죠. 다만 여기서 시간 끌어주면 끌어줄수록 위랑 미드 미는 게 그대로. 자, 위쪽에 밀어주는 류 선수. 미드에서는 오히려 줄즈 선수가 능력의 장화와 힘의 몽트 들고 압박 넣어주고 있고요. 미드 다시 들어가는 미네스키. 어쨌든 위에서는 그냥 딱 앞에까지만 밀어놓고 도망치고 그래놓고 정글 먹는 상황. 그리고 암흑 키고 들어가나요? 자, 7-8 키고 바람세차가 병영 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악령 궁극기 뽑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악령 궁극기 뽑아냈으면은 뭐 바람순찰자의 예, 7-8가 남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득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령 궁극기를 뺐다는 것만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긴 한데 들어 스턴 3명한테 잘 넣어줬고요. 하지만 맹독사 침묵 걸리면서 궁극기 못 쓰고 있어요. 그걸 잘 모았어요. 닉삼전에 죽고 악령 죽고 악령 골드바하고 맹독사까지 죽었지만 이거는 포탈 타야 돼요. 미네스키 맹독 회오리 맞고 죽거든요. 자, 오히려 악령 오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 뒤에서 이거 살아날 수 있나요?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포탈이 없어서 포탈 타지 않은 바람순찰자 대질이 저주사까지 잡아내고요. 자, 메르크 선수까지 골드발에서 오고 있는 가운데 맹독사 골드발 대질은 그냥 부활이고요. 자, 관전자 렉이 좀 있는 가운데 복수혼령 아직까지도 아이템 없고 전멸한검 이후에 염동력 18까지 갖춰지는 어둠연자 정말 먼 곳에서 한타개씩 가능하고요. FD 방금 한타로 상대방이 얻은 돈도 별로 없지만 자신들 특히나 악령의 골드 상당한 손실이 있으면서 이러면 악령 심장 안 나와요. 자, 현재 골드 차이는 그냥 무난하게 미네스키 쪽으로 뭐 중간에 약간 폼을 치는 것 중간에 무슨 끊기는 것도 없이 꾸준하게 위로 똑같은 이런 기세를 올라가고 있는 미네스키. 경험치 같은 경우도 3만에서 살짝 주춤하죠. 경험치는 골드에 비해서 많이 이제 왔다갔다 하는 거라서. 자, 이제 밤의 추격자 현실 보석 아직까지도 들고 있고요. 자, 미네스키 이 퍼즈는 무슨 퍼즈인가 라고 했는데 화장실이었고요. 료 선수 오자마자 고합니다. 자, 줄즈 선수 죽어 있고요. FD가 준비되는 순간, 자, FD도 잠시 시간이 필요하고요. 닉섬설자가 전멸나검 이후에 템이 아예 안 나오고 있고 복수원용도 템이 없고 맹독사도 아가니 홀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막 뚜렷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질도 템이 없고요. 악령이 그나마 신광검에다가 예, 활력 강화석이 있는데 활력 강화석 이후에 템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발도 사용이 됐고요. 자, 밤의 추격자 이거
악령 바로 옆이지만 그 낮이지만 이제 밤 됐고요. 자, 밤 되자마자 파밍 해주는 밤의 추격자 고슴 7호화 지팡이 나오고요. 자, 이거는 바람 수차자가 살아나면은 바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드에서 일단은 크립티 제거해주는 FD 미네스키는 그냥 위에 먹고 있는 밤의 추격자 어드면자도 염동 지팡이 이후에 또 이 또 1400원이 있죠. 불꽃령도 슬슬 스카디는 전장경로 스카디에는 그리고 다이다로스 저주사도 아가님 홀이 슬슬 낙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꽃령 뭐 수정검 계속 준비해주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네스키 슬슬 경기 마무리 지혜 생각해야 됩니다. 악령 어쨌든 계속 크고 있고요. 아까 골드발까지 뽑아냈지만 이거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미드 이 노출된 병영에 계속해서 압박 넣으면서 자 이거 이 거를 마지막으로 정글을 안 먹어도 되는 부분인데 적정글 쓸어주는 불꽃령 미드레인 슬슬 압박을 시작하는 미네스키 발주역자도 합류하고요. 어드면자가 뒤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확실히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워낙에 한타 구도를 계속해서 위에 노리고 있는데 이 관차와드 FD의 CR을 다 차단을 하고 있고요. 곧 있으면은 아이기스가 없어지는 거죠. 뭐 이미 사용하긴 했지만 자 위에 병영 밀어내고 궁극기 콤보 실패하고요. 예, 근접 전투 병영을 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러비 선수 자신의 기지 안쪽에 박힌 와드를 제거해주고 루 선수도 아래 레인 가면서 미는 가운데 로션을 들어가나요? 지금 로션 들어가기에는 악령 궁극기도 있고 그렇게 막 뚜렷하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어두면 자 아 근데 미네스키 너무 우유부단하게 하면 안 돼요. 수입 1위부터 4위까지 들고 있다지만 아직 이 수입이 한 3-4천 모자라도 악령 자기 자신의 탱킹만으로도 딜링 뽑아내는 영웅이고요. 연막 사용하는 미네스키 로션은 로샤는 아직 살아있고요. 불꽃령을 잡아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미드 밀고 끝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빙빙 돌면서 로션 준비하고 있는 미네스키 로션 들어갔고요. 이거를 알턱이 없는 퍼스트 파처 그냥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맹독사도 파밍하고 있고 지금 렉이 상당히 심한 가운데 정글 계속 먹어주고 있는 악령 이거 크립트까지 먹으면은 대충 타라스크의 심장에서 가장 비싼 재료인 재앙의 도끼가 상당히 빨리 나올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기스 먹고 미네스키가 푸시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아 미드포터 압박당하고 있는 거 보고 슬슬 서포트 소집하는데 좀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스톤 잘 들어가고 바람 수차자의 마나 다 태워버렸지만 문제는 심판도까지 들고 와가지고 심판도로 병영 그냥 녹여버리고요. 거기다 아이기스까지 있기 때문에 마나가 타든 안 타든 상관없습니다. 7화 지팡이도 안 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드포터 바로 들어가는데 수호자의 견갑 한번 맞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 집중사격 들어갑니다. 묶긴 묶었지만 뭐 잡진 못했고요. 자 복수원령 스턴 한번 날려주지만 클리어 상황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좋은 스킬은 아니죠 저거. 자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나요?
악령 대신 궁극기 쓰고 뒤에 돌아오는데 바로 한 명 녹일 수 있습니까? 는 아이기스죠. 아이기스 들어가 있고요. 자, 나머지 맹독 맞은 사람들 일단 반수학자 닉삼사자 잡아내고요. 뒤에서 일단은 맹독사까지 사망합니다. 저주사를 잡아내는데 성공하는 악령이지만 7화18 키고 바람순찰자 싸워주고 있고요. 바로 북소년 녹아버리고 뒤에서 침묵 걸고 메라크 선수까지 사망합니다. 무난하게 바람순찰자에게 캐리하는 각도 만들어주면서 FD 첫번째 경기 패배로 돌아가고 3전 2선승제이기 때문에 두번째 경기로 넘어가는 난양 챔피언십 동남아예선 미네스킬의 First Departure. 다만 미네스키가 초반 레인전도 그렇고 운영이 좀더 깔끔하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FD는 뭐랄까 중반에 운영이 조금 헷갈리는 거랑 초반 레인전에서의 싸움 또한 생각을 해줘야 됐고요. 자, 여튼간 미네스키 확실히 짜임새는 팀의 모습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될지, 두 번째 경기도 아쿠아팀의 3코어와 함께 하시겠습니다.